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요번 주일날,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오래전에 쓴이 책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53세에 산에 올라가서 황무지에 87세까지 나무를 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황무지가 된그 산에 묵묵히 매일매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 10km, 11km 되는 거리를 매일매일 옮겨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곳에다가 또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역도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40년 이상을, 45년 정도를, 한 3, 4, 한 40년 되는군요. 그런 시간을 묵묵히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인데, 언제 날지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현대 같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참, 답답한 일이죠. 언제 키워서, 언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 한 노인의 집념을 통해서 그 황량한 산이 낙원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성경에 이 나무를 심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듯이 씨앗을 뿌리면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한 심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빠른 음식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외국 사람도 다 알아요. 어떤 말이에요? 빨리빨리.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잠깐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알더라고.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빨리.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빨리빨리. 그러니까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빨리 뛰어간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8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의 자리, 우리를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올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 십자가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너무나 좋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에 죄인의 자리, 또 가난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것을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다그 지역 전체가 다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민을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러면서 가뭄의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법칙을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먼저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씨앗에 축복하셨어요. 가뭄인데도 축복하니까 가뭄 속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제가 이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 아무것도 안 뿌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곡식이 나기를 기다린다. 그건 정상인가요? 그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설교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제가 큰 글씨로 표시했어요.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인생을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씨앗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공평해요. 여러분, 너무나 공평한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읽은 것에 5절 말씀 앞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뭘 심으라는지 한번 봅시다. 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것이 준비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연보라는 말은 헌금을 한다는 뜻이에요. 헌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재물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음식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는 헌금이 뭐냐면 이것이 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는데 이런 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쓰는 물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8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은혜. 여러분, 이 모든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이거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누가 많이 헌금했는가 그럴 때 할 때 여러분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헌금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예요. 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과 마음을 많이 드린 사람이 결국은 가장 많은 것을 낸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해요.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봤어요. 미국에 어떠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살한 거예요.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넉넉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넉넉하게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죠. 이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마음껏 정말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자기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걸 깨달아요. 상대방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항상 삶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그냥 내 목표만 향해 뛰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면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랬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다 큰 글씨로 표시했어요.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결국 별로 씨앗을 뿌리는 거에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이거 이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심는 자라는 말을 썼어요. 심는 자.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인생을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 뿌리고 거두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여기 살다가 그냥 끝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심는 자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으로. 여러분이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이것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원을 향해 심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게 말씀 심는 자에게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 와, 그래. 야, 인생이 영원한 거구나. 나는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은, 아, 내가 심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심는 자.
이 말이 똑같이 나왔어요. 심는 자가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딱 그게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근데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내가 이제 심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느냐?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구나. 나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구나.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미움을 뿌리면 미움을 거둬요. 죄악을 심으면은 죽음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심어야 돼. 아, 내가 심는 자가 되겠다.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씨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시간이요,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써야 되는 시간도 있어요. 자기가 써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요, 여러분이 먹고 쓰고 할 거 있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쌀을 갖다가 10가마를 추수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배가 고프니까 매월 한 달에 한 가마씩 먹었어요. 그러면요, 10달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봄날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명한 농부라면, 내가 씨앗을 놔두는 거예요. 씨를 남겨두고, 그 중에서 먹을 것만 내가 거기서 아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이제 인생을 정말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무를 심듯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뿌리는 씨앗이, 여러분, 그 책에 이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분이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대요. 씨앗을 뿌렸대요. 그런데요, 그 중에 싹이 난 것은 몇 퍼센트 난 줄 아세요? 20% 났다는 거예요. 2만 그루의 싹이 나더래요. 근데 중간에 또 뭐 다람쥐가 먹고 또 이렇게 짐승들이 먹고 나니까 또 그 중에 만 그루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엔 자라나가지고 숲이 된 나무들은 만 그루가 됐다는 거예요. 만 그루. 10분의 1. 여러분 잡으세요. 10분의 1이 10그루 중에 한 그루가 나무가 자라도 그 나무의 한 그루에서 100배, 300배의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무언가를 여러분이 뿌리고 심는 것들이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것이 아름답게 이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이 10절 말씀에 비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심는 자가 된다면, 심는 자에게라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씨가 없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자,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미래가 풍성한 삶이 되기 원한다면요, 심을 것을 잘 심어야 돼.
좋은 땅에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야 돼. 좋은 곳에 투자해야 돼요. 좋은 곳에. 하나님에게 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의롭게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아 그래 현준이가 옛날에 그렇게 착한 일을 했어. 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야. 어? 여러분이 했던 여러분 그거 열매 맺는다는 게 이 뜻이야. 어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놀라운 커다란 결과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그때 너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에 큰 도움을 받았어. 그게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의의 열매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도 읽읍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헌금 연보라는 게 헌금이에요. 너그럽게 여러분이 헌금하니까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된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 그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니까 그들이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한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이렇게 쭉 해오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헌금 생활을 해왔어요. 그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는 그걸 느껴요. 내가 예전에 뿌린 씨앗들이 나에게 축복으로 하나씩 이렇게 삶에 이렇게 거둬들인다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서 돌아온다고 느껴져요.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이것이 저는 그래요.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나이가 먹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더 많은 열매로 내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그분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불러 구경을 시켜줬대요. 그러면서 어떤 그 정원을 보여주더래요. 정원. 그러니까 정원에 보석이 쫙 깔려있더래요. 보석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이게 다 네가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준 것이 이게 다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다 하늘나라에 자기의 집에 다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부자들도 하늘나라에다가 돈을 계좌이체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계좌이체 시킬 수 없어요. 뭐 죽을 때 돈가방 뭐 5만 원짜리 몇 개 현금 해가지고 뭐 관에다가 집어넣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져가겠어요? 007 가방에다가 요즘에 무슨 재벌이 돌아가실 때 가방에다가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갈 때 쓰시라고
뭐 관에다 집어넣어주면 들고 가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아,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여러분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요, 묵묵히 남이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